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진리 일당은 그 우시용을 구하기 위해 태자 호텔이 제일 꼭대기 층에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는데, 네, 그 AK-47 자동 소총 15대가 득실되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. 그러자 이 미치광이 류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또 그 우시용이 손가락 5개를 푹 꽈둔 투명 주전자를 내보이며 도발을 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진리와 따로 회는 어쩌지도 못하고 이마 뿌드득뿌드득 가고 있었지만 다다당 네, 쪼에나니 가만 놔둘 리가 있겠냐고요. 다짜고짜 그 까불고 있는 류창이 왼쪽 가슴과 배와 다리에 대고 세 방을 날려댔다고 하는데, 그러자 귀공자님, 이 부하놈들이 다들 자동 소총을 축혀 들고서 이걸 그냥 갈겨버려 아니 말어 하는데 말입니다. 아바바 아바바바바바. 네, 여러분, 우리들이 야바를 잊으신 거 아니시죠? 그 야바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태자호의 모가지를 이 더더욱 으스러지게 꽉 조여왔었고, 권총을 놈이 대가리에다가 꽉 눌러대는데, 그러자 총들 다 내려라. 너희들 큰형님이 내야 류창이야. 빨리 내지지 못하게. 네, 이날 만약 조에난과 야바가 없었더라면 이 진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렇게 놈들이 총을 내리자 아바아바 그 야바가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척 한 채로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앞에서 길을 내는 거였다고 하는데, 그러자 그 뒤로 이 다른 놈들이 따라갔었는데, 여러분, 제가 이제껏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 진리와 따로 해는요, 이제껏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이 두 손으로 권총을 꽉 잡고는 요 와두와두 떨면서 따라갔었다고 합니다. 그 많은 자동 소총들 구멍 앞에서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그럴만도 하겠는데, 하지만 이 죽은 명태 눈깔이 쪼에 나니는 아예 그냥 권총을 척 집어넣고는 담배나 뻑뻑 빨아대면서 이 건들건들거리며 따라갔었다고 하는데, 여러분,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건다들이 패기가 아니겠습니까? 그 상대방 놈들이 아무리 AK를 들고 있다 하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했다고 하는데, 이 놈들을 끌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, 네, 이 로비에 있었던 외국인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왜냐면 뭔 무섭게 생긴 외눈까리가 아주 당당하게 권총으로 태자 호의를 위협하면서 이 어깨동무를 척 하면서 나갔으니 말이었죠. 근데 이것들이 뭐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 거니? 네, 나중에 이 태자 호의는 그 외국인 기자들이 입을 틀어막느라고 또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는데, 이 놈들을 차량들에까지 발에다 주고 나서야 어이 태자야, 너 오늘 수고 많았다. 그럼 저 안에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오케이? 이어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 그 태자호의 얼굴까지 툭툭 다독여 주고 나서야 풀려나섰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놈들이 차량이 붕 하고 떠나는 걸 멍해서 지켜보던 태자호이가 얼떨결에 한마디를 던졌다는데, 그 하얼빈의 것들은 그야말로 이 참으로 무서운 것들이구나 하고요. 아니, 이 태자호이가 홍콩 흑사회 대부가 쳐들어와도 이 대가리를 숨기고 사죄를 하게 만들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자 이때 회장님, 어떻게 우리 뒤쫓아갈까요? 우리 쫓아가서 저것들을 이 따다다다다다 가겨버릴까요? 하지만 그 태자호이는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하는데, 쫓아가서 해놓으면 그 똥은 누가 닦아야 되니? 그냥 놔둬라. 저것들이 감히 류창을 쏘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야? 이제 전 중국을 벗어나고 싶어도 저것도 이제 늦었어. 그러면 이때 웬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그 일은 내가 봐줬다지만 청거한테 전화는 너가 해라, 알았니? 그 청거한테 욕을 처먹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지. 웬난이 얘기하자. 이 진리가 핸드폰을 빼들었다고 하는데, 여보세요, 두천 큰형님에.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야? 갑자기 큰형님? 갑자기 이렇게도 정중하게 불러댄다고. 진리야, 너 뭐 사고라도 쳤네? 그제야 진리가 이리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자 뭐 뭐시라고 사람을 죽였어? 야, 이 XXXX더라. 전화기 저쪽에서는 개고소고하는 한참 동안 욕지거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, 네, 사람이라 이렇게 그야말로 자신은 모르는 게가, 두청 이놈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뭐 류창을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? 아마도 류창이 플러스해서 그 태자호이까지 귓바망이를 날려대야 성의찰 놈이겠는데, 하지만 방관자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지는 안 그럴 것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?
이 역지거리는 역지거리인데 근육이 물어서 이 뒤처리는 해줘야겠지. 너희는 먼저 이 뚱관에 벗어나느라 하지 말라. 그놈들이 아마도 고속도로나 모든 출입구를 이 꽉 틀어막고 있지 않겠니?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희들 먼저 내가 알려준 뚱관이 호텔로 가서 먼저 숨어 있어라. 그 호텔도 이 내 거니까 말이다. 그러자 해. 근영님, 뚱관이 또 언제 호텔이 있었습니까요? 네, 이러한 권력이 있는 놈들은 다들 그 호텔 지분을 들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뚜우청이 명성이 크면 클수록 이 각 지역이 나와 바디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내 지금 당장 전용기를 타고 뚱관으로 갈 테니 너희들 내 호텔에 잘 숨어있어라. 에이? 태자 회의가 모시는 놈이라 그 대체 어떠한 어마어마한 놈인지 내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니까 말이다. 그러면 이때 류창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최고급 대호텔이 좋다는 게 그 주변에 뭐나 다 있고 가까워서 좋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창 이놈은 절대 병원으로 옮겨져서 구급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사실 쪼에 난 이 지독한 놈이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왼쪽 가슴에다가 총알을 날렸지만 요 심장과 한 3mm 정도가 비껴 맞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또한 다리에도 뭐 무릎에다 쏜 것도 아니어서 다리도 멀쩡했었고요. 이어 뚜우청은 전용기를 타고 이 뚱관으로 직행을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아직까지 뚜우청은 전용기까지 막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그 뒤에는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? 부정이 말 한마디면 전 중국 어디든지 전용기로 막 날아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뚜우청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이 뚱팡 따잉자라는 호텔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이러니 권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서 오십시오, 큰형님. 네, 그 뚜우청은 호텔만 안배해준 게 아니고 또한 수십 명이 건다들까지 불러서 이 입구를 꽉 틀어막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뚜우청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 놈들이 룸에 도착하자 아이고 형님의 뚜우청 큰형님의 그 덩치가 산만한 따로회라는 놈이 막 달려오면서 이 우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 청고 형님의 형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 쪼에난과 야바 저것들 저거 이 미친 것들입니다. 그 AK-47 자동 소총 수십 자루가 있는 그 앞에서 글쎄 이 쓰레기 권총으로 면상을 딱 내리까고 또 딱딱 권총질을 해대고 형님의 우리 갔다가다 요번에 모두 죽을 뻔했습니다요. 네, 이 찐리와 따로 해같이 광저우시에서 편안하게 놀았던 놈들이 언제 그 살벌한 장면을 봤었겠냐고요. 그러자 웬나니 그 뚜청 곁에서 이 뒷대가리를 쓱쓱 긁는 거였다는데 말 그대로 쪼웬나니 그 어떤 대건달 앞에서도 다 하느냐 한다지만 이 뚜우청 앞에서야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겠습니까? 이어 뚜우청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일은 이 웬만큼 큰일이 아닌 것 같구나. 이러자 내 여기 뚱관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을 불러서 빤서를 좀 해보자. 그러자 예. 찐리가 휘두그레해지는데 형님 아까 그 태자회가 이 제일 큰 놈이 아니었습니까요? 여러분 이 뚱관이라는 곳은 비록 땅은 별로 크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돌았다고 합니다. 이 돈이 많이 도는 데는 강호바닥도 더 큰 게 아니겠습니까? 뚱관의 4대 조직 중에서 이 태자회는 넘버2에 속하였었고 넘버1은 바로 이 빠이마오지인데 이 빠이마오지도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흰색 털이 달기라고 왜 이 강호의 호칭을 이렇듯 개떡같이 지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왕룡짱이 1년에 20억 위엔씩 벌어들여서 그 동북에서는 하느냐 하잖아요. 하지만 이 빠이마오지라는 놈은 1년에 100억 위엔씩 벌어들였다고 합니다. 여러분 네, 그 왕룡짱이 동북에서의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인 하지덴을 무려 5개나 더 해야 되는 이 수입 과연 어떻게 벌었냐고요? 왜냐면 이놈한테는 그 당시 전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이트인 신둥카 가 있었거든요. 면적이 무려 18,000평방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 룸사롱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없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또한 이놈이 또 다른 한 가지 수입은 바로 약이었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당시엔 그냥 위쪽 놈들한테 뇌물만 먹이면 이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다들 나가자. 빠이머지 그놈한테 그래도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그 마중 정도는 나가줘야지.
그렇게 두 청 옛날 일당들이 다들 호텔 앞에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며 기다리는데 저 멀리에서 차량 열한 대가 글쎄 이 비상등을 켜고는 번쩍번쩍 거리며 다가오는데 이 다들 시꺼멓거멓 색이 벤츠인데 저건 뭐야? 그 제일 한가운데 차량은 이 백색이 롤스로이스 차량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빨모지 이놈이 차량은 그냥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이 특별히 주문 제작된 방탄을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였다고 합니다. 특히 그 사면팔방에 창문 유리들까지 다 방탄이 되는 누가 봤으면 이 어디 국가 원수나 왔냐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어 차량 11대가 척 세워지자 이 20명이 시꺼먼 양복이 보디가드들이 이 바짝 긴장을 하면서 이 주위를 관찰하는데 이어 안전을 다 확보를 한 뒤에야 이 롤스로이스 차문을 열어줘서 요 빨모지가 척 나왔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아이고 우리 뚜청 청거 이 귀한 몸으로 어떻게 다 나와서 기다리십니까? 이거 황송해서 어떡한다죠? 빨모지가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뚜청 같은 이세들 앞에서는 납작 기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자 하! 이 마중을 나와서 그러한 모습을 다 바라본 뚜청을 어이없어 하는데 에이 쇼지야 뭐야 이게 에? 뭐 이 정도까지 나댄다니 너 저 위쪽에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가 바로 그 자신들보다 더 나대는 놈들이란 걸 모르냐? 네 이는 뚜청이 말이 맞는데 차량으로 너무 나대면 어떻게 된다? 바로 그 초스처럼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전에 기억나시죠? 초스가 그 중국 탑5 안에 들어갔었던 리루이화의 차량을 초과해서 이 결국 총살을 받았잖아요. 이 빨모지라는 놈도 나중에 그 최후는 비슷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내가 뭐 초스인가? 그 초스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는 그냥 이 어마어마하답니다.